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물량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신규적으로 현재 자리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매도율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뭐 외국인도 그렇고, 뭐 기관도 그렇고, 뭐 수급을 많이들 보시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매도율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매도율이라는 것은 매도를 할때 매수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그 매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강세다, 약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매도율이라고 하고, 이 매도율을 구하는 부분은, 일단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단일 개체가 아니거든요. 이 외국인 안에서는 뭐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존재를 하죠. 복합 적인 외국인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저 같은 개인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창구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매도율 자체가 이제 낮게 잡혀 있다는 것은 많은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매수를 하고 있거나 또는 매도를 하고 있거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 안에서도 우리가 뭐 투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투자 신탁 안에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삼성자산운용, 교보자산운용, 뭐 알리안츠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도율이 낮게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수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도율을 알아야 되는 것은 창구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단일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매도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겠고요. 이 매도율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보면 매도율이 낮게 잡힌 종목군들이 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도보다는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자, 우리가 매수가 있다면요. 만약에 오늘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거기에 매도는 5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50이 됩니다. 그래, 여기에서 매도율은 50%가 되겠죠. 왜냐하면, 매수를 100을 하는 가운데, 매도를 또 50을 했기 때문에, 매도율은 50%가 되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매수가 50이다. 근데 거기에 매도가 0이라면, 오늘은 매도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순매수가 1번과 2번은 50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매도율을 봤을 때는 하나는 50%가 되는 거고 하나는 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개가 있을 때는 뭐가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2번이 더욱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실전으로 한번 같이 보면,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이는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기관에 대한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SK이닉스 잠깐 가져볼게요. 일단 매수가 떼 있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은, 좀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전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순매수가 있고, 그죠? 순매수가 있고, 그 옆에 보이는 것이 이제 매수가 보입니다. 매수가 보이실 거고, 그 옆에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매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매수에서 매도를 빼면, 우리가 이제 순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순매수를 보일 때, 자, 연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를 한번 눌러보실 텐데요. 자, 그럼 매수는 현재 연기금이 8,265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8,265를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는 얼마냐면, 매도는 3,440입니다. 자, 그럼 3,420에서, 자, 앞서 봤던 매수가 나왔던 것이 이제 8,265니까요. 8,265를 나눠주면 됐죠. 8,265.
그럼 매도율은 얼마냐? 그럼 매도율은 41.3%가 바로 매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는 지금 매수를 두 주를 할 때마다 매도 한 주가 나오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매도율이 10%라는 것은 10주를 매수를 할 때 한 주를 매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율이 낮은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덱스터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덱스터는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당한 이슈가 됐었고 최근에 여기 이제 보면 양봉이 강하게 한번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3월 3일이 될 수 있는데 이 3월 3일 날에 대한 수급을 잠깐 한번 체크를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자 수급 3월 3일 날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매수와 매도율을 한번 구해 보실 텐데 자, 이 3월 3일 날 왔는데 매수를 한번 눌러보면 매수는 지금 투신권을 한번 가지고 볼게요. 투신권이 매수는 1285가 현재 잡혀 있는 과정이고 거기서 매도는 자, 0입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그 옆에 창구가 이제 보험 창구였는데 보험 창구 같은 경우에도 매수는 104를 기록했지만 매도는 0이었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 창구도 550을 기록했으나 자 순매수는 550, 매수는 550이었는데 매도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상당히 낮게 잡혀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 3102고 거기에 매도는 2013이거든요. 그러면 2013에서 우리가 3102를 나누면 자, 2013 숫자를 또 까먹었네요. 3 나누기 그럼 매수 3102 자 그러면 매도율은 64.9%가 나오게 되고 대신에 현재 기간에 대한 투신과 보험권 그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율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은 기간이 상당한 매수를 보이고 있는 매수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매도율이 상당히 낮은 차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3월 3일 날 이루어졌던 이 양봉이 바로 기간에 의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던 양봉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신규 매수가 들어온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 신규 매수가 들어온 자리는 상당한 지지 권역을 보이면서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반등을 좀 붙이는 이런 과정들도 연출되었다. 뭐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위메이드 최근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 65,300원까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여기 오르기 전에 하단에 있는 자리, 뭐 3월 19일까지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여기에 작은 박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박스권을 그림으로 표시를 좀 해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뭐 시도를 계속적으로 해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구간 동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구해보시면요. 자, 3월 19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3월 19일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순매수를 눌러보겠죠. 자, 순매수가 지금 투신은 657이 잡혀있고 연기금은 상당한 매도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험권은 103이 나와있는데 투신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매도가 얼마냐? 매도가 134예요. 그리고 매수는 791이죠. 그럼 134, 791. 그럼 지금 현재 투신권에 대한 매도율은 16.9%입니다. 신규 매수가 상당히 많다. 10주를 사면 그 중에서 1주 내지 2주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이제 보험권역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 자체에서 봤을 때 여기 앞에서 이제 2월 10일 날도 강한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됐는데 자, 2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 체크를 해보면 지금 투신은 2063이거든요. 거기에서 매도를 눌러보면 매도는 마이너스 9
그럼 매수는 2073입니다. 그럼 9 나누기 2073. 자, 매도율은 0.004%. 거의 매도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연기금은 순매수만 있었던 날이었어요. 매도율이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권역 같은 게 636인데, 자, 매도는 또 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간 안에서, 자, 앞에서 봤던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던 그 부분을 곧장 지지를 밟고 시세를 내는 과정이 나타났었다면,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상당한 매도율이 낮게 나타나는 부분에는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 빠졌지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꾸준한 매기세가 들어왔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한 시세를 동반하면서 6만 5천원까지 보내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 밑에서 매수를 하는 이 부분은 매도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럼 3월 19일로 자 가서 다시 또 순매수를 눌러보면, 자, 매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 구간인 3월 5일, 8일, 9일 정도 부분에서도 지금 대부분 다 순매수가 지금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매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죠, 지금.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3월 5일 날 같은 경우에, 매도는 마이너스 46인데 매수는 793입니다. 매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46, 그리고 793이니까 자, 매도율은 0.05%, 0.06% 정도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와 이 부분, 그 여기에서 올라왔던 자리들에서는 상당한 매도율이 낮게 잡혀 있다. 한마디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됐던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매집에 대한 구간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시세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보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KG 이니시스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G 이니시스를 보면, 최근에 이제 움직임 자체가 꾸준하게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그럼 최근에 대한 수급을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율을 눌러보면, 자, 대부분 다 현재는 투신권을 봅니다. 투신권을 보시면, 현재 대부분 매도를 눌러보면 매도가 거의 안 잡힙니다. 대부분 다 현재 매수가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투신권에 의해서 신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물량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신규적으로 현재 자리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매도율 자체가 낮은 종목은 강한 시세를 동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매도율이 낮게 잡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군인지 지금부터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바로 수급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부분, 바로 이 매도율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